예,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오늘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서 마을의 인간적 구성 또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마을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법례를 이렇게 한번 사고하게 해주는 몇 가지 틀 중에서 제가 사실 인상적인 게몇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우리가 그 가장 이런 마을을 얘기하면서 가장 큰 얘기죠. 역사적으로 큰 얘기가 아마 선생님이 이제 모두의 말씀하신 이제 유토피안 사회주의하고 과학적 사회주의에 관련된 이런 재해석의 문제 틀은 굉장히 소중한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우리가 관심 갖고 검토해야 될것 같고요. 저는 또 인상적인 게그정 많은 사회하고 선의 문제, 그죠? 정을 떠야 우리 어떤 선의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야 될 얘기인 것이고 실제로 활동가들이 지역에 가서 사람들하고 일하면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냉정함이라 그럴까요? 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저도 자신도 상당히 잘 못하지만 이 동심원적인 사유죠. 그래서 자기 일상으로부터 마을 또는 역사, 또 크게 이제 우주까지 나의 행동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 또 그중에서 마을이라고 하는 위치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해 마을 사업의 법례를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사유의 틀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 몇번 들었지만 제일 또 오늘도 역시 귀담는 제 머릿속에 남는 게 아껴놓은 땅이다. 이건 사실 마을에도 해당된다. 여태까지 마을은 우리가 낙후된 지역,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역발상으로 할수 있는 우리가 아껴둔 지역으로서의 마을, 이렇게 접근한다면은 우리가 대개 복지라든지 소외 이렇게 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마을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 됐을 때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외국 이방인이 왔을 때 나가볼 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서 찾을까? 뭐 강남이나 이런 데 화려한 곳이 아닌 이러한 우리가 마을을 재구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머리에 남는 얘기고 혹자 계신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문제인식에 맞게 오늘 선생님 한 얘기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그게 지금 잘안 되시고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준비한 사람이 약간 있던 것 같은데 좀뭐 어떤 분뭐 질문 시작해 주시겠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예? 예, 맨 뒤에. 예, 저 잠깐 여기 마이크가 갈 겁니다. 또 질문을 쭉 얘기하시고. 네, 물론 경제학자가 더 답을 해야 될것 같고 내가 분명한 답은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마을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마을을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구조에 어떻게 관계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성산 마을이면은 그 성리산 마을이면 성리산 마을 이렇게 그 나름의 마을의
인간적인 면 이런 걸 살려나가는 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전체적인 사회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들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과제라고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살아야 되는 생활 양식이 뭐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마을운동 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경제적으로 마을운동이라는 것도 한국 경제 전체에 의존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럼 이 의존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보다 더 인간적이면서도 조금 더 낮은 차원의 생활 이러한 것이 사실 좋은 삶이라는 생각이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 이런 걸 기다릴 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주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늘 느끼는 것은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 토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람 사는데 호주나 미국은 토지가 광활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 안 해도 되는 사회 각각 알아서 하고 각각 개발해서 해도 되는 사회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전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사회인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문제입니다. 내가 다음번에 얘기하려고 그랬지만은 미국 영국 사람이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퍼거슨이라는 사람 지금 상당히 유명해지는 역사학자인데 세계사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독일 두이스부르크에서 강연한 게 보도에 독일 신문에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도에서 한국의 예를 많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근대화되고 성장하고 부유해진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이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경제가 세계적으로 알아줄 만한 것이 됐는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도시화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이게 시골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흐리멍텅한 답을 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연구해야 될 거죠. 마을과 도시, 촌과 도시 이게 어떻게 관계되느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경부선 도로, 호남선 철도, 호남선 철도가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이제 부산, 또 대전에서 목포 이렇게 갔는데 대전으로 가게 된 이유는 공주에서 기차가 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공주에 사는 지방 사람들이 왜 우리 고장으로 이 쓸데없는 기차 같은 게 지나가게 하느냐. 이 건설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조치원 이런 데로 거쳐가지고 대전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대전이 큰 도시로 이제 발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정신 상태라는 게 거의 없어졌죠. 촌이 더 좋은 데다. 기차가 안 오는 게 좋다. 이런 게 거의 없어졌는데 이걸 다시 어떻게 뒤바꾸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듣기에는 선생님이 우리가 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경제라는 문제에 너무 익숙하고 거기에 포커스하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고 또 마을의 인간적 구성이 그런 어떤 대안적 사유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제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또 다른 질문자. 네, 잠깐 뭐 마이크 돼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김우창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뵙게 돼서 우선은 영광이고요. 저는 금천구에서 그 인권단체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에 관련한 인권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마을이라는 마을 공동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파생되어 나가서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상태이지만 근데 제가 서울시나 아니면은 금천구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에 관련한 토론회라든지 그런 데를 참석해 보면 항상 그 사람 중심이 된 공동체를 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그 고민 가운데 그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이 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거나 다루어지는 것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이 마을에 대한 팜플렛을 보면서 그 갈등이 중재되고 해결되는 마을, 뭐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이러한 솔루션 그 미션들을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는데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의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심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 마을이라는 공동체와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 고민이 왜 생기냐고 하면 이 지역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일반적인 주민들이 비장애인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 약자에 대한 장애에 대한 그 의식 수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미처 알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 것을 많이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운동 안에서 사회 약자에 대한 영역들을 어떤 관심과 맥락으로 이렇게 같이 엮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선생님에 대한 예,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장애인 인권 단체인데요.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에서 지역민으로 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이제 그 인적인 물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것도 뭐 그 더 잘 하시겠고 내가 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예. 하나는 심리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없어져야 되는 거, 도와줘야 될 걸로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장애인에 대한 이 편견이 옛날에 많거든요. 우리 그 좀 상스러운 말을 하면은 병신 육가반에 할 때 그 병신 이런 게 장애인에 대한 얘기.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장애를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많은 생각들이 생긴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우선 장애는 사회적으로 도와줘야죠.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해야 될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뭐 복지제도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도리밖에 없겠죠. 근데 네, 한 가지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말을 붙여서 하면은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사회의식이 강한 철학자로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마사 나스버엄이라는 철학자가 여기 왔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얘기한 건데 이제 장애인은 아니지만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노인 문제는 미국에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부모 모시는 그 전통을 살리는 게 사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나스바움 교수는 절대 동일 안 해요. 사회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 양로원 이런 것들을 향상하고 또 확대하고 그런 것이 인간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대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인 해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중간 정도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의견은 안 맞았어요. 그 중간 정도라는 것은 노인을 자식이 모시는 거 하고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거 하고 연결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장애인도 그런 식으로 동네에서 도와주고 또 사회적으로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도와준다는 건 늘 좀 비인간적인 것이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떤 중간지대를 만들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노인 문제라는 건 그러니까 자식이 노인을 모시면은 국가에서 특혜를 줘야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장 짓는 것도 2층으로 지어가지고 2층에서는 부모가 살고 아래층에서는 자식이 살고 이렇게 좁은 칸이라도 둘로 막아서 별도로 살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연구 방법이고 또 같이 살면은 주택 세금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것도 소득세 같은 것도 좀 감해주고 이런다든지 국가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죠.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일본 어떤 수필가가 쓴 거에서 이런 걸 봤어요. 그 집에서 자기가 부모하고 같이 살았는데 늘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는 해결했냐면은 부모님은 2층에 계시고 자기들은 아래층에 살았는데 늘 문제가 있었는데 2층에다 별도의 부엌을 만들었더니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니까 부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일상생활 또 음식에 대한 기호 이런 것을 각각 다르게 관리를 하니까 그 스케줄의 문제에 있어서나 음식하는 문제, 음식의 기호 선택하는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게 됐다. 이런 것을 수필로 쓴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인 인간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전통적인 방식 속에서 현대적인 요소를 다시 가미를 해가지고 개선하는 거 이런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문제도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니 미국 게 이제 사회운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사회 제도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분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거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문. 아, 저쪽에. 네, 이쪽에. 네, 관악구 봉청동 살고 있는 이종아입니다. 저는 좀 답답해서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요. 제 스스로 박원순 시장 당선되고 나서 서울시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라는 공간 자체가 2년마다 한 번씩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통해서 마을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 운동, 마을 활동에서는 이 정주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중요한 요소이고 그 정주의식이 형성이 잘 됐을 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정의라는 부분들을 관계망의 확대를 통해서 마을이라는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실제로 서울시의 이런 뭐 2년마다 한 번씩 집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마을운동 이런 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 한 가지와요. 두 번째로는 그 정과 선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저도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기는 사람 간의 관계를 이제 정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정도 이 공동체라는 것들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우리가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마을들도 실제로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 마을이라고 속하기 구성원들의 주민들이 그런 관계망들이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 사람들 속에서의 같은 마을 사람들이라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나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그 마을이라고 형성된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을 운동에서의 이 공공성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사는데 주거를 옮기지 않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여러분이 마을 운동 하시는 데서도 경험을 한 것일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유창복 선생의 책에도 이사가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데 서울처럼 또 한국처럼 이사가 잦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마을로 연결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냥 이북에서도 그렇고 사실 중국에서도 사실은 깨졌지만 제도적으로는 이사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행할 때도 그 우리가 여권을 내서 외국에 가듯이 이웃에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강압적인 제도기는 하지만 일단 거주지가 안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이게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사실 오늘 그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지만은 안 했는데 이 노자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내가 여기 노자 그 적어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그 노자의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 건데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한 거죠. 나라는 작고 백성들은 적어야 된다. 소국 과민 이게 유명한 얘기죠. 나라가 작고 백성 수가 작아야 된다. 우리가 동양에서 여순시대 얘기하는데 여순시대를 조선조 때도 여순시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근대적인 생각이 아니고 요즘도 그걸 되풀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안 되는 게 여순시대는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인구가 19세기 말에 1800 우리 한반도 인구가 1800만 이랬다는데 그건 안 되죠. 이 운임금인가 순임금인가가 데리고 있던 장관이나 관리가 5명밖에 안 돼. 이렇게 작은 데서 요순 시대가 이루어지지 그걸 그대로 지금 와서 적용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옛날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노자에 나오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과 개우는 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웃말에도 가지 말아야 이게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게 노자의 생각이고 사실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주거를 자꾸 옮기는 사회에서 마을이라는 게 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는 건 억지로 고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한다든지 중국에서 그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적정한 수준에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신적인 자세를 고쳐야 되고 또 물질적인 토대를 적절하게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저기 앉아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영국 글라스고에 가서 운전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운전사가 그 연립주택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이거 다 뜯어서 시에서 뜯어내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 뜯어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다 개인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렇게 개인주택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운전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영국의 어떤 건축이론과 도시계획 이론가들 생각으로는 개인주택이 있고 그 앞에 정원이 있는 거 서양 사람 집 지으면 그 앞에가 앞마당이 있으니까 앞마당 정원을 짓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쓴 사람이
옥스퍼드에 있는 교수가 쓴 게 있습니다. 그건 앞에다가 꽃나무를 갖고 그러려면 저절로 밖에 나와야죠. 밖에 나오면 이웃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저절로 이웃사람하고 만나게 되니까 저절로 얼굴 만나서 이웃사람하고 교통을 하게 되지. 이건 건축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개인주택도 그렇고 되게 완전한 의미에서 서양식은 아니고 서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서양식 중에서도 미국 건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은 거실 있고 침실 있고 부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실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이건 미국에서 온 제도죠. 리빙룸이라는 게 미국에서. 그럼 영국에서는 어떻게 있었느냐. 영국에서는 응접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옥이라는 거는 응접실이 있고 이제 안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응접실하고 거실하고 뭐가 다르냐. 거실은 가족이 함께 쓰는 거죠. 그리고 응접실은 가족이 함께 쓰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시면 들어오시는 거죠. 그 응접실이 있으면 손님이 남의 집에 들어가기가 쉬운데 거실이 있으면은 이 가족 전체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영국도 이것은 이제 영국의 생활 습관이 바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접실 짓고 거실 짓고 이 침실 짓고 이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간단히 하기 위해서 거실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거실을 되니까 밖에서 손님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러니까 사실 이 건축 내부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서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응접실이 없어짐으로써 없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 건축을 생각하면은 옛날은 마당이 대문이 있고 마당이 있고 이제 마루가 있고 그 안에 방들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령 요즘은 뭐 우편 배달부들 그렇게 안 하지만 우편 배달이 오면은 마당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마루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차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아파트는 그 불가능하죠. 아마 우체부 보고 안에 거실에 들어오시라고 해본 경험이 모든 사람이 갖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우리 건축은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고 방이 있기 때문에 마루에 그냥 지나는 사람들도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뭐 차라도 마실 수 있고 물이라도 먹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공간의 문제 이것도 우리 이 아파트가 됐는데 아파트는 보통 개인주택이 가지고 있는 공동공간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지금 얘기한 게 좀 옛날 건물은 또 그런데 옛날 건물이 아니고 전부 다 지금 양옥 비슷하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 많은 건축, 도시계획,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인간관계 자체도 옛날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정이 굉장히 깊든지 아까 선의하고 정의 얘기를 했는데 정이 깊어서 막 안에 들어오시오 하든지 아니면 못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로 되어있죠.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들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국에서처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건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파트 공간을 어떻게 보다 더 자연스러운 공동체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대로 바꾸느냐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야 되죠. 또 이제 도시계획 큰 걸로 생각할 때 이 도시계획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은 서양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에베네자라는 사람이 하와드 에베네자라는 사람이 만든 얘기지만은 전원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원도시는 작은 도시공간을 만들고 그 주변을 우리 녹지대 같은 게 거기서 나온 생각이죠. 녹지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녹지대를 통과해서 다른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작은 도시를 연속해서 만들자 이런 게 전원도시 생각입니다.
사실 서울은 전원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적절한 지형을 가지고 있죠. 산에 산이 사방되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막혀가지고 조그만 공간, 그냥 이 공간은 조그만 촌락처럼 사실 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도시,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연립적인, 그러니까 연방국가처럼 연립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게 서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산도 다 허물어버리고 나무도 다 없애버리고 녹지대라는 것도 지금 점점 없어져가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한 작은 공간들 만들고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됐습니다. 서울시가 일찍 깨어났더라면 서울시에서 산을 깎는 것은 안 된다. 산을 안 보이게 하는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아마 조례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독일에서 뮌헨은 뮌헨 성당보다 높은 건물은 지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뮌헨에 가면 큰 건물이 없어요. 프랑크푸르트는 물론 많이 좀 여러분이 알겠지만 프랑크푸르트 시의 공식 이름은 프랑크푸르트 자유도시입니다. 프라이에 슈타트. 그러니까 한사 동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작은 도시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독일의 많은 도시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는 큰 건물이 있지만 우리 같은 건물은 없고 뮌헨에 가면은 그 뮌헨 성당보다도 높은 건물은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옆 동네 갈 필요도 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집이 없어서 자꾸 옮긴다고 그러는데 이건 두 가지로 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맞는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게 사람 인구하고 그러니까 호구수하고 집하고 맞춰서 10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데로 가는 거, 좀 더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좋은 데로 가는 거 이런 것이 상당한 동기가 돼가지고 이사를 하는 거 이것이 한 가지 문제. 그러니까 그럼 어떤 수준의 집이 적절한 집이냐 할 때 그것은 집이 반드시 크다. 부동산 값이 높다. 이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동네가 좋다. 거기 좋은 학교가 있다. 또 자연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 사실은 서울시는 자연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 것이 한 가지의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이 자기 집에서 살아야만 된다. 굉장히 불안한 데서 온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세처 총리가 영국에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장례식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세처 총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집 소유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으로 보면 좋은 거지만 또 한쪽으로는 소유해야만 집이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널리 퍼뜨리게 됐어요. 안전된 사회에서는 사실 소유해야만 집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특히 안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같이 불안한 사회. 전부 집이 아니라 부동산이죠. 전부 우리가 사는 데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동산이나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나 마찬가지로 거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서 집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집이 없다는 것이 한 또 원인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간단한 물론 답변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냥 심리적으로 하면은 무엇이 사람들 마음에 적절한 주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냥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맞게끔 그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 중요한 요소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자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동네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네 좋아야 한다는 학교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도 관계가 있죠.
우리가 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나 교육열이 높아서도 그렇고 또 학교 안 가면은 일생을 가장 불안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요건과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부 구조로부터 도시계획, 동네구조, 또 학교제도, 자연에 대한 접근 이거 다 연결해서 생각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 사람이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우리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한국처럼 이 산행하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보기가 드물다. 이러고 산에 가면은 땅이 꺼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을 그 독일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왜 산에 갑니까? 좀 조용하려고 가는데 북적북적 하는 데 가서 견딜 수 없는 데 가서 독일 사람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이라는 건 조용한 데를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실 여기 하나 써놓은데 산에 가는 게 뭘 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 써가지고 왔지만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은 안 하지만 모든 것이 부동산이 돼가지고 산도 부동산이 되고 뭐 경치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 땅은 얼마나 가지? 얼마나 좋은가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다음 뭐 이 땅이 얼마나 갈까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부동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또 자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서울이나 한국이 자연 접근이 굉장히 좋은 지형이라는 거 이런 걸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청에도 별로 없고 박원순 시장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시의원에도 없고 그러죠. 아까 목포 도시계획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목포 도시계획에 참가하면서 거기 시민들 인터뷰도 하고 국토원 국토연구원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다 우리가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도 부동산 개발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목포 시민 몇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서 여기 개발하면은 참 살기 곤란할 텐데 그대로 두고 좀 고쳐서 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절대 반대해요. 그 시민들 싫어해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 그 같이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던 사람이 그 낭만적인 소리 좀 그만둬요. 그래서 내가 말을 그냥 그만뒀죠. 여러분 저는 사실은 불만대님이 한 가지 질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례와 요인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저는 정말 처음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선생님하고 아까 선생님도 진행하시면서 다음번에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더 깊이 있게 아까 이제 그 마을 공공성 얘기 작은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인권 문제 말씀하신 거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한 번에 질문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심원적인 차원에서 장애 또 마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말씀하신 분들은 또 아까 이제 선생님이 잘 지적해 또 큰 도시하고의 연결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이죠. 또 그와 관계의 고민들 이런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토론에서도 깊이 있게 할 거라고 보시고요. 오늘 질문 던지신 분들은 그때 더 잘 그 질문 내용을 만들어 오시고 또 입장을 정리하셔서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도 질문할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예, 저도. 예. 네? 나하고 같은 쪽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야당 쪽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들어보시면 또 그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제가 선생님 질문을 위해서 또 마무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그 시를 한 편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도 맞을 것 같고 또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를 같이 읽으면 의미가 있겠다 그런 시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월리스 스티븐스. 바위를 입으로 덮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바위에 익어 땅을 익히고 우리 스스로를 익히고 그것은 땅을 익히는 것과 같은 일로 잊지 않게 익히는 것이다. 그러나 잎들이 싹으로 핀다면, 싹으로 피어 꽃이 된다면, 그리하여 열매가 된다면, 그리고 싱싱히 끌어낸 것에 첫 빛깔을 먹는다면 그 잎들도 땅을 익힌 것 같다. 잎들의 꿈은 시의 성스러운 초상, 지복의 모습이다. 그리고 초상은 인간이다. 이런 시입니다. 선생님, 기억나시죠? 네. 네. 사실 제가 이 시를 선택한 것은 우리 마을 활동가들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 시 비평하시는 게 또 저희한테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될 것 같아서요. 이 시 비평도 좀 해주시면서 얘기 활동가들에게도 얘기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나도 옛날에 읽은 시고 사실 논문도 쓴 일 있는 시지만은 한번 들어가지고는 얼른 얘기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아이디어가 바위가 있고 꽃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바위가 있고 하늘도 보이고 그러지만은 그걸 꽃으로 덮고 나무로 덮고 잎사귀로 덮어야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된다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사실 마을운동이나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거주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요즘 워즈워스 영문학이 원래 내 밥벌이 근원이니까 워즈워스를 읽는데 워즈워스는 자연시인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시인이 된 것은 워즈워스의 자라난 곳이 자연이 많았던 곳이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영국의 그러니까 북서부인데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평가가 쓴 거에 워즈워스가 자란 자연이라는 건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바위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즈워스가 자연에서 배운 것은 자연이 단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스티븐스에서도 자연이 바위로 해서 삭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처음에 바위라는 문제로 로크라는 이제 그 시집 전체의 제목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워즈워스에서도 바위가 많은 곳이었다. 풀이나 꽃이나 나무가 별로 없는 곳이 워즈워스가 자란 곳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틈에 꽃이 피는 걸 보고 굉장히 감격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즈워스가 자연에서 배우는 건 자연이 무서운 곳이라는 거, 엄숙한 곳이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꽃을 피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간하고 비유해서는 워즈워스는 자기 누이 동생을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누이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은 것이 바위에 꽃을 바위 틈에다 꽃을 피게 하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두 부분 이 얘기를 워즈워스도 많이 느꼈는데 이 시에서도 그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마을 운동에서도 이건 비판적인 얘기가 되지만은 많은 운동에서 어떤 문제 하나 가지고 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은 어떤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우리한테 공포감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절망감을 주는 그런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사람 노력으로서 살만한 곳이 되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스티븐스의 그 바이어 가는 시에도 나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 버티면은 그 전에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부산 해양대학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다에 관한 시를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 현대문학사에 보면 최초로 쓰여진 시 중에 하나가 해에서 소년에게라는 최남선 시인데 거기에 보면은 바다의 무서운 힘을 얘기를 하면서 나폴레온이나 진시황도 나한테
대항을 못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바닷가에서 놀게 하면은 그것은 내가 다 돌봐준다. 이렇게 바다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가 그 바다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를 얘기하면서 이 시를 믿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가지고 함부로 놀게 했다 그러면 다 빠져 죽은 그러니까 이 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선생이 읽으신 시에 바위를 얘기하고 거기에 그걸 덮는 나무 풀 잎사귀 줄기를 얘기한 것은 매우 적절한 자연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살려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하여튼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준 선생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내밀었는데요. 그걸 끝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학자로서 선생님은 훌륭한 전범의 발자취를 사실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 앞에 인생의 멘토로서 인생의 역정을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이 시대의 이야기꾼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을 보셨죠? 네. 오늘 이 자리가 오마이뉴스에 생중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계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김우창 선생님께서 이 시대의 스승이자 이야기꾼으로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